안녕하세요. 상의몸이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기계를 사용한 지가 좀 오래돼서요. 15년 정도 썼는데도 아주 고장이 안 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이 나와도 그냥 계속 씁니다. 여기 원래는 요구르트 만드는 작은 컵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것도 귀찮아져서 그냥 이런 유리 그릇 있죠. 큰 데다가 그냥 한 번에 만들어서 덜어서 씁니다. 근데 요구르트 만드실 때는요, 뭐 이걸 만들어서 집에서 활용하시면 설탕 없이도 드실 수 있고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1000ml 우유 있죠. 자, 이게 우유 1000ml잖아요. 시판하는 요구르트 있죠. 떠먹는 요구르트. 요 한 병을 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은 마시는 거, 병에 들어있는 거 있죠. 한 개 한 천 원 하는 마시는 거. 그거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뭐 사과 맛 이런 거 들어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일 맛도 괜찮거든요. 나무 젓가락이나 뭐 이런 수저로 이렇게 섞어줍니다. 부어주면 됩니다. 잘 섞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 요구르트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섞어준 다음에요. 또 아니면은 이거는 기존에 제가 이미 만들어 두었던 요구르트거든요. 기존에 만들었던 요구르트를 이렇게 한 스푼 넣고 자, 이렇게 도로 넣어도 요구르트가 됩니다.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요구르트는요, 매번 쓰시면 안 되고 한 두 번만 쓰시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 요구르트를 사서 넣어서 만드셔서 쓰시면 돼요. 이거를 계속 쓰면은 이게 너무 발효가 돼서 많이 신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는 이런 요구르트 가루거든요. 요거를 이제 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요거를 이제 타서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은요, 8시간 설정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이 뚜껑은 지금 덮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덮어놓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가끔 시간이, 요즘 같은 여름에는 8시간이 안 됐는데도 요구르트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겨울에는 8시간이 됐는데도 요구르트가 덜 된 경우가 있습니다. 8시간 전에 다 됐으면 꺼내셔도 되고요. 8시간 다 됐는데도 안 되면 시간을 조금 더 두시면 돼요. 약간씩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요구르트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지금은 요구르트가요, 금방 만들면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좀 따뜻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좀 굳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제가 미리 넣어놨다. 그러면요, 바로 이제 이렇게 걸쭉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제가 먹는 방법은요, 딸기잼. 만든 딸기잼이거든요. 딸기잼을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꿀을 넣어서 드시면 돼요. 오트밀을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견과류를 넣고요. 때로는 요게 뭐냐면 청국장이거든요. 검은 콩 있죠. 약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말린 겁니다. 꿀을 조금 넣고요. 꿀을 넣고요. 그리고 요 청국장 가루를, 이거는 건강식 아빠용 마늘꿀입니다. 마늘을 쪄서 찌어서 꿀이랑 같이 섞어놓은 마늘꿀이거든요. 흑마늘꿀입니다. 흑마늘을 찌어서 같이 이렇게. 물론 이 밖에도 이제 넣어드실 거는 참 많이 있죠. 직접 만든 잼이나 딸기청도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마늘이랑 흑마늘 꿀 이런 게 아이들은 안 먹겠지만 어른들은 건강 생각해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을 한 3년 동안 먹였더니 만성 위염, 그게 다 낫더라고요. 요구르트를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아주 건강 지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